재작년에 메타버스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술이 오고 있다. 아, 이건 내가 잡아야겠다. 2,000명이 처음에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장비들을 그쵸. 거기에서 마음껏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개발 언어를 모르고 들어가서 나와서 자기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보람이 굉장히 있었다고요. 갑자기 그건 아니겠다고. 멋있네요 공간이. 메타버스네요. 네.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년 전에는 되게 핫하게 떠올랐던 키워드인데 지금은 망했다! 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로 나의 미래를 거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소정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베트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한국어 교육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SKT 메타버스 플랫폼 이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 메타버스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인플루언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저희가 방송이나 오프라인 행사에 가면 진행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이미 수익화가 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네. 수익으로 들어오시네요. 아, 네. 바로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궁금하실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으로 뭐 유저들이랑 함께 즐기는 플랫폼 그런 미덥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내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네. 서비스를 메타버스에서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기도 하세요. 좀 일반 오프라인과 다른 점은 뭐예요? 얼굴을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뻐지죠. 맞습니다. 뭐 의상 같은 것도 자유자재할 수 있고 비주얼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시장에 가면 한국어 교원들이 너무 부족하대요. 이걸 국내에 있는 한국어 교사와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메타버스 상에서 매칭시키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기획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아, 너무 좋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이 아카데미 과정에 들어오시면 이제 네.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서비스 개발 쪽이고 하나는 콘텐츠 기획 쪽이에요. 서비스 개발 쪽은 XR 그리고 AI 네트워크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실제 팀을 짜서 거기에서 제안하는 과제도 함께 협업해서 제출해보는 과정들을 하는 거고 콘텐츠 기획 같은 경우는 디자인 씽킹이나 혹은 실제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들과의 협업 툴이나 이런 걸 좀 배우게 됩니다. 네, 재작년에 메타버스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신기술이 오고 있다. 인터넷 시대 웹 2.0은 내가 못 잡았으니 왜 3.0은 내가 잡아보겠다. 이건 내가 잡아야겠다. 과감하게 그 기업을 그만두고 제가 여기 지원을 해서 메타버스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4월에 지원을 했었어요. 5월 한 달 동안 선수학습을 과정 거쳤고 네.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 200분 선발이 돼서 본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거기서 떨어지기도 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저희 2,000명이 처음에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작년 12월 중순에 최종 성과 공유회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죠. 엄청 빡센 교육 과정이네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저희가 20살부터 만 40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각자의 꿈을 찾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 모여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다면 누나 지원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만 39세. 아, 만 39세. 맞습니다. 누구나 아니다. 죄송해요. 과제를 성실하게 잘 내고 인터넷으로 출석률이 채워져야죠. 과제는 뭐예요? 과제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건 전 3D Max로 쓰레기통 만드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들. 아, 그거 괜찮다. 네, 저작권 관련한 거. 그리고 민팅하는 방법, NFT. 기본적인 블록체인 관련한 뭐, 하필 다 알려주네? 다 알려줘요. 맞아요. 다 알려줘요. 네. 네, 그런 과정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활동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어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서비스 개발 분들은 9-to-6로 주 5일을 함께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네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과제가 양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뭔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창작자는 주 2회 그 판교에 가는 것이 좀 필수였고 그 외의 시간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었거든요.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2기 다시 지원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족도가 높았고 그 서비스 개발 쪽 같은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개발 언어를 모르고 들어가서 나와서 자기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저희 기획 파트에 와서 아 코딩으로 이것까지는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너무 문과여서 내가 개발을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개발 쪽에 지원해 보셔도 나오셨을 때 충분히 자기의 전공과 서비스 개발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교 안에 있는 그 메타버스 아카데미 네네네. 장소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막 영화 쪽이나 실제 실업에 계신 분들이 다루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예약만 미리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뭐 VR 고글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네. 무상으로도 지급을 받았었고 노트북 내 거? 아 그건 이제 7개월 동안 내 거. 기본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를 다 한 번씩은 만져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뭐지? 네. 아, 오큘러스 퀘스트 이거 고글 끼고서 보는 가상 세계 들어가는 거. 이거 네. 이거 쓰는 거 이거. 근데 그런 고가 장비가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장비들을 그쵸. 거기에서 마음껏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비 중요하죠. 100만 원이 나옵니다. 7개월 동안. 아니죠. 매달 100만 원씩. 네. 네네. 매달 100만 원씩. 본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한 만큼 그 성과금처럼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인수라던가 저희가 내야 되는 과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쓰레기통 열심히 만드는 거구나. 쓰레기통을 여러분들 제대로 못 만들면 100만 원 못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드릴게요.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던 차 이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만나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제가 이 과정을 끝까지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간에 다른 기업에 갔다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퇴사를 할까 말까?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자기 역량을 또 한번 올려보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가 참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이고 특히 20대나 30대 초반에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본인의 역량이고 내가 그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올인을 한다면 분명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여기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이거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직장을 갖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메타버스라는 건 일상 속으로 들어온 존재이고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기준돌이 될 수 있고 또 메타버스 아카데미 2기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커리어에 좋은 영향,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반신반의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도 생겼고 나라와 나라가 연결해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 2기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짱짱한 커리큘럼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신호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